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업데이트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1,000만 원 중반선에서 패밀리 SUV, 거기에 또 정숙성과 그 다음에 옵션, 다양성, 공간성까지 모두 찾으신 분들한테 정말 가성비 넘치게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링컨의 올뉴 MKX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 업데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업데에서 준비한 금액은 1,670만 원입니다. 요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6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7,000km, 아주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기록보단 단순 교환, 뒷도어 하나만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의 링컨의 올뉴 MKX 2.7 AW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운사이징이 됐죠. 3.5에서 2.7로 다운사이징 되면서 부담없는 연비 효율성과 세금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이어서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패밀리 SUV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정말 가성비 넘친 차량이에요. 1,000만 원 중반선에서 풀타임 4륜 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대형 SUV 차량이다.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깡패예요. 전방 카메라가 여기 엠블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살짝 열어서 카메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카메라 화질 면에서, 그 다음에 이 청결도 면에서 확실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보시면 풀 LED 라이트입니다. 풀 LED 라이트로 적용되면서 확실히 멋스러운 모습, 거기에 또 신인성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옆면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옆에 휠도 큼지막한 휠로 잘 들어가 있고, 기스 하나 없습니다. 관리까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앞에 타이어 지금 50%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번 겨울철도 크게 걱정 없는 타이어 컨디션. 그 다음에 측면, 사이드 미러 보시면 사이드 미러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적용되고요. 거기에 또 사각지대 경보장치,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들어가 있어요. 옵션 정말 출중합니다. 그 다음에 옆면부로 봤을 때도 옆면부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옆면부로 넘어와서 옆면부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도,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휠기스 없는 모습, 그 다음에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는 조금 더 밝긴 했어요. 예, 30% 정도 남았는데 겨울철 눈 많이 오기 전에 한번 교체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태도 보시면 또 이 링컨 차량 하면 요 테일램프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테일램프도 요렇게 와, 굵직하게 LED 라이트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존재감 넘치는 모습,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그런 테일램프가 들어갔고요. MKX 그 다음에 2.7 AW 에코부스트 이렇게 배치까지 순정으로 잘 붙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MKX 차량은 1세대부터 항상 요거를 고수했어요. 네, 아래쪽 보시면 견인고리거든요. 이게 구조 변경이 아니라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유용한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열게 되면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성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대형 SUV답게 널찍한 공간성도 자랑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2열 시트 폴딩까지 됩니다. 2열 시트 폴딩, 6대4 폴딩이 되는데 손쉽게 버튼 하나로 이렇게 트렁크 공간에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땐 더 널찍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하나로써 이렇게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외관만 본다 하더라도 옵션이 정말 많은 차량이에요.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크게 찢어진 부분 없이,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띄고 있는 MKX 차량.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 대형 SUV, 패밀리 SUV에 거기에 정숙성과 4륜구동, 풀 옵션 많은 걸 생각하신다면 이 차량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도 좀 독보적인 디자인, 요 링컨만의 독보적인 디자인과 뭔가 럭셔리한 느낌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숙해요. 휘발유 차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2.7로 다운사이징이 됐기 때문에 부담도 덜어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엔진 컨디션도 너무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빠짐없이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또 어마무시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저희를 또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동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작동까지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2단계로
늘려서 2단계까지 열었을 때 정말 개방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면은 ECM 룸미러, 그 다음에 ECM 룸미러 뒤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추가 구매 없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넘어오시면 핸들에도 버튼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트립창 컨트롤 쓰는 버튼, 그 아래쪽에는 뭐 핸즈프리 기능,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일반 크루즈가 아니라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되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스마트 크루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옵션 면에서 정말 옵션 깡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보시면 이렇게 터치식 디스플레이 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클라이메이트 들어가면 터치식으로 다 공조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은 옵션 깡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여기서 또 버튼 하나로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이 링컨과 협약된, 그리고 후진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물리적 버튼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토홀드 기능, 그 다음에 글로우박스 오픈될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정말 가성비 넘치는 풀옵션 차량,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한번 앉았고요. 일단 뒷자리 컨디션, 예, 제가 컨디션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진짜 관리까지 너무 잘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도 보시다시피 시트 컨디션 운데 찢어진 데 전혀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옵션으로는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이쪽 중간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이렇게 제가 각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예, 리클라이닝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까지 마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성도 보시다시피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합니다. 정말 가족 간의 여행을 즐길 만한 SUV 차량, 거기에 또 휘발유 4륜구동 차량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차량을 1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널찍한 공간과 풀옵션 차량 MKX 만나보셨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안에 히터까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거를 다 작동했지만 이렇게 정숙합니다. 정말 엔진 컨디션도 인정할 만한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내구성 면에서도 크게 걱정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 SUV, 요 MKX 차량. 요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릴게요. 201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7,000km, 아주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도어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의 링컨의 올뉴 MKX 2.7 AWD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흠잡을 부분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1,000만 원 중반선에서 누릴 수 있는 최강의 대형 패밀리 SUV MKX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는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하러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과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MKX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